왜 그렇게 본인의 관심 있는 주제에 몰두되어 있는지를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. 그게 굉장히 가여워요, 저는. 그냥 그거를 충분히 받아보지 못해서 그 받아보지 못한 거에 결핍이 구멍처럼 남아있어요. 그 부분을 어쨌든 시작은 아내분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이니까 메꾸는 거는 억울하지만 성인 본인이 메꾸셔야 돼요. 남편과 잘 의논하고 그냥 믿고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 더 믿음과 신뢰의 어떤 경험들 해나가면서 그 구멍을 조금씩 메꿔가셨으면 좋겠어요. 후천적으로 메꾸는 게 가능합니다. 네,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남편분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. 네. 같이 생활하는 연습을 엄청 하셔야겠다. 네, 함께. 함께. 네, 함께. 한번 해봐요.